게 있는데요. 먼저 네. 힌트를 드리면 그 유통기한이 3일에서 5일 정도 지난 상한 우유 떠올리시면 됩니다. 우유 동동 떠 있는 거 있어요. 유당. 치즈같이. 젖산. 젖산. 되게 똑똑하시네. 아, 진짜? 네, 정답 나왔습니다. 네. 젖산 하면은 우리가 그냥 뭐 피로물질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이 포도당이 대사되면서 특히 이제 우유의 당분도 이게 이제 이 발효나 이렇게 성숙되면서 발생을 하는 물질이고요. 문제는요. 이 젖산이 몸에 계속 축적이 되고 과도해지면 바로 암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종양을 와, 가진 뭐야. 쥐에서 종양의 크기가 10배인 쥐랑 종양이 10분의 1인 그런 이제 쥐를 비교해봤더니 젖산 분비량이 크게 차이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젖산 분비량이 많은 쥐는 종양의 크기가 10배 정도로 높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네. 그러면 이제 한방에서의 독소. 네. 제가 소개할 독소는요. 동의보감에서도 최악의 독소로 뽑은 바로 혈독입니다. 혈독? 혈독이요? 네, 혈독이라고 하면은 이건 바로 심혈관 질환을 얘기하는데요. 네. 어혈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넓은 의미의 어혈이라는 건 뭐냐면 전반적으로 혈액 내 순환이 아주 잘못돼서 예를 들면 고지혈증, 지방이 너무 많거나 또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혈관벽도 탄력을 잃게 된 상태죠. 그럼 정상적인 혈관 흐름이 안 되는 비정상적인 혈액 상태를 어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어혈 증상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냉증이 생겨요. 차갑거나 또는 통증, 아픈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몸에 어혈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다면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 손톱의 조갑이라고 해서 반달 모양 있죠. 네. 자, 이 부위를 가만히 봤을 때 청자색으로 약간 푸른빛을 띠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몸에 어혈이 많이 생겨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양방에서의 독소 또 뭐가 있을까요? 이번 힌트는요.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 기름이요? 기름 하면 떠오르는 중성지방. 내장지방? 뭐 관련 있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왔는데 네. 정답은 지용성 독소입니다. 지용성 독소. 네. 지용성 독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기름에 녹는 물질이라는 얘긴데요. 우리가 보통 독소가 몸에 들어와도 해독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 같은 경우는 림프액이나 소변으로 잘 배출이 돼요. 그런데 지용성 독소의 경우에는 지방 조직이라든지 장기 속에 숨어서 얘네가 잘 배출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런 지용성 독소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또 뭐가 발생을 하냐면 바로 이 독소의 원상이 되는 비만이 발생을 하게 되죠. 지용성 독소들이 있으면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오히려 네.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되니까 이제 비만이 되니까 또 지방 조직이 많아지니까 또 지용성 독소가 많이 생기게 되고 계속 이런 이제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네. 결과적으로 몸이 병들게 되는 거죠.